다음날 아침 집안 분위기 어떨까요? 비티안, 노 여사님 어디 계신가? 머리 어지러워요. 어저께 지금 까지 있어요. 약 먹었어요. 근데 시우니까 머리 어지러워요. 며칠 동안. 며칠. 아니 아프시다고? 아이고 진짜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계시네? 어머니 많이 안 좋으세요? 네, 오셨어요. 네. 아이고, 너무 아파갖고 엄청나게 잠도 못 잤어. 아우, 어저께 어떻게 오도가 너무 많다서. 먼 길 오시느라고 힘드신 데다가 아무래도 마음의 병이 겹치신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노여사를 보는 비티안,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죠? 비티안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는데, 아, 시어머니한테 드려서 죽을 끓이는 거구나. 아우, 잘했다. 진짜 잘했다. 엄마, 쭉 드세요, 쭉. 죽도 싫다고 나는. 아니, 싫다고. 죽고만, 뚝, 숟가락 두 개, 세 개 먹어도 돼요. 아무 배고파요. 그래도. 이따 먹는다고. 좀 따뜻해 드세요. 아유, 그래도 며느리가 죽 끓여왔는데 좀 드세요. 아유, 다행히 노여사가 몸을 일으켜 보시네. 잘하셨어요. 김치 좀 갖고. 그래, 역시 시어머니가 원하는 걸 며느리가 안 해. 맞았어요. 어리긴 해도 한 술 드셔야지. 어때요? 다? 아유, 다행이다. 음식도 잘해요. 음식도 잘하고 손도 빨리고. 잘 먹었어. 더운데 끼래져갖고. 역시 엄마. 시어머니 칭찬 한마디에 며느리는 기분이 좋다는데 노여사님도 좀 풀리셨어요? 사실은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풀리진 않지. 사람이 완전히 풀리진 않지. 옛날에 네가 나한테 했던 거 에이 내가 이제 먹어야지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은 있지. 아니 아들 딸한테도 그런 사이인데 뭐 다 그래 안 해요? 다음날 비티안이 혼자서 어디론가 외출한 사이에 노여사님이 마당에 나왔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기운을 좀 차리셨나 봐요. 며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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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 돼. 응. 그래. 비티안, 말 좀 들어. 비티안, 나한테 성질 부리지 말고 말 좀 들어봐. 응? 비티안은 뭔 말하면 네 해야지. 말을 토달지 말고. 네. 아이고, 노여사님의 절절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비티안. 이번에도요, 뭔가 잔뜩 사들고 왔어요. 노여사가 또 화내면 어쩌려고 그래. 고생했네. 완전 더운데. 이모도 어때요, 이거? 좀 많이 좋아졌지. 노여사님의 말투가 부드럽네요. 이거 뭔가 보고도 화내지 않으실까? 콩도 찾죠. 이놈 죽었다. 아, 잘구나. 한국콩 안 갔니? 한국콩 큰데 이거 적네. 이것도 좋아. 잘했어. 노여사님이 타박을 하지 않고 칭찬을 하니까 비티안의 태도가 이렇게 고분고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이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내가 내 마음이 그래. 내가 조금 참아야 되는 거. 내가 잔소리를 그렇게 한 것도 안 같은데 나보다 잔소리라고 여기까지 온 것 보면 내가 잘못했는가? 그 생각도 들어요. 그날 밤 시내 공원으로 가는 길. 비태한 식구들하고 고부가 밤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인근에서 가장 번화한 락자 공원에 저녁바람을 쐬러 나갔어요. 집에만 있느라고 답답했던 노여사님도 숨통이 좀 트이시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비태한의 친정어머니는 딸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Nói hoài sao mà sống nổi với bà được. Con đâu có nói đâu, mày nói rồi. Bà nói gì, bà nói đi. Nói nhiều quá, mất công. Hòa giải với nhau. Sống chung với bà, sao bà hơn mình. Chết chắc rồi. Nói mình cũng có hơn quá được đâu. Bà là bà chồng mà sao hơn được. Miễn nói rồi. Bà cũng còn già nữa, không phải bà nói gì là. Khó có lúc nghe dễ chứ. Đâu khó hoài. Khó quá cũng phải sống nổi. 그래요. 시어머니가 노력하시는데 비태한데 애써 봐야지. 이제 많이 회복되신 노여사. 가방을 챙기시는 것 같은데 뭐 하세요? 어머나, 자물쇠까지 채워서 무슨 귀한 물건을 가져오셨나 봐. 저걸란가? 돈? 내 성이지. 노유사가요, 사돈 내외를 다 청해서 한 자리에 모읍니다. 사돈, 나 와서 너무 잘 있었고, 너무 적지만은 딸 잘 길러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딸들, 딸 잘 길러줘서 감사해요. 예, 예. 엄마, 와서 고맙습니다. 왜, 왜 떠줘요? 아, 그거 아니지. 또 내가 왔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마음만은 넉넉하고 멋진 노여사님이십니다.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시어머니 모습에 비태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국에서 엄마 괜찮나요? 이리 와 여기. 엄마 아파요. 저 엄마한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 한번 얘기해. 조금입니다. 뭔가 결심한 비티안이 시어머니한테 다가갑니다. 어때요 지금? 아픈 게? 많이 좋아진 것도 같아. 엄마, 저 일로 와 여기 저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저 잘 먹고 많이 있어요. 이 다음에 엄마가 말하면은 말 듣고 안 하면 돼. 노여사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잘못했다는 말이네요. 비티안 정말 잘했어요. 엄마가 잘못하면 엄마가 잘못한 거 말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그러지.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아팠던 고부의 마음이 다 풀어집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어도 네가 용서하고. 저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 여기서 이 바닥에서 나쁜 것은 싹 버리다 버리고 새로 만들어요. 우리 살아요.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우리 사랑해. 그래. 그래. 고마워. 시민한테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시민을 멀어 가요. 아파요. 이렇게.
죽성합니다. 아, 그것도 싫어하구나. 그것을 또 나는 나 혼자서 자식이라도 저렇게 싫어하구나. 그러고 나 혼자 마음을 바꿔줘요. 나도 이제 잔소리 안 들어오고 그냥 보는 것도 본치만치 해야지. 사이좋게 어디론가 가는 고부. 아니 근데 웬 낚싯대예요? 엄마 여기 올라요. 여기야. 남의 집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남의 집 뒷문을 통해서 강낚시를 하려는 건데요. 여기가요 이 동네 최고의 대물 명당이래요.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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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 물었어. 아이고. 아우 첫 낚시에 대어를 낚으시고 대단하세요. 그래서 좋지 기분 좋지. 우리 배는 말만 잘 들으면 됐어. 기분 좋지요. 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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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크다 크다 누가 빨리. 두 분 앞으로는요 오늘처럼 행복을 낚으면서 오래오래 사이좋게 사세요. 비티안 우리 옛날식으로 하지 말고 잘 살아보자. 내가 나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네 마음을 항상 바꿔줘. 사랑해. 우리 행복해요. 살아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이렇게 돌려서 그거 와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네.